안녕하세요, 더비. 오랜만에 브이앱 하니까 떨리네요. 안녕하세요, 더비. 안녕. 휴가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헬로우. 하이. 저 사실 지금 너무 떨려요. 너무 떨립니다, 지금. 너무 오랜만에 찾아와서 지금 굉장히 긴장이 돼요. 그래서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얼굴을 보여드리려고요. 긴장돼. 긴장됩니다, 지금. 이게 뭐라고 긴장되죠, 지금? 심장아. 그러면, 띵요! 보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더비. 제가 찾았습니다. 저 지금 사실 진짜 너무 떨려요. 왜냐면 제가 너무 오랜만에 브이앱으로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브이앱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너무 하고 싶었는데 제가 공개가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빨리 찾았습니다. 사실 진짜 너무 브이앱을 하고 싶었어요. 너무 브이앱을 하고 싶었는데 그날이 마지막이었거든요. 제가 마지막 방송을 한 날, 그날 이제 그 다음날 머리색이 바뀌어서 제가 브이앱을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쉬웠습니다. 근데 오늘 할수 있죠. 저는 브이앱 할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브이앱을 할수 있어서 혼자 이렇게 브이앱을 켰습니다. 제가 브이앱을 켰어요, 드디어 더비분들. 저 너무 더비분들이랑 소통하고 싶었어요. 사진도 못 올리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었어요. 그런데 어제가 아니죠, 오늘이죠. 딱 공개가 되고 나서 드디어 할수 있겠다, 나 이제 브이앱 할수 있다 생각이 들어서 바로 저는 브이앱을 켜겠다고 했습니다. 두피 안 아팠어요. 오랜만에 더비분들이랑 얘기를 해볼까요? 밥은 아직 저녁은 안 먹었고 조금씩 계속 먹어왔고 배고프진 않습니다. 너 자몽이야? 맞습니다, 저 자몽입니다. 자몽이요. 자몽입니다. 두피 안 아파요. 오늘은 굉장히 좋은 걸 하고 있습니다. 좋은 스케줄을 하고 있어요. 근데 비밀이죠, 뭐 하는지는. 제가 또 오랜만에 봐서, 이제 자몽 색깔로 했으니까 큐포즈를 한번 해볼게요. 어색해요. 사실 제가 염색을 하고 나서 며칠간은 거울에 있는 제 모습이 너무 어색했거든요. 그래서 부끄러웠어요. 제가 진짜 머리를 안 들키려고 굉장히 조심조심했습니다. 나 오늘 자몽주스 마셨어 했는데 저도 자몽주스 마셨어요. 그리고 제가 요즘 되게 맛있는 주스를 찾았어요. 진짜 맛있는 주스인데 지금 제 머리색이랑도 비슷합니다. 이 음료수인데 오라떼라고, 진짜 맛있어요. 저랑 잘 어울리죠.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오라떼. 더위분들 추천합니다. 오라떼. 근데 진짜 맛있어요, 이거. 진짜 맛있는 음료수야. 헐, 저거 맛있어. 역시 뭘 아시는 더비군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꼭 드셔보세요. 오라떼 진짜 맛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 저랑 잘 어울리지 않나요? 오라땡. 그 여기 있는 크림도 너무 귀엽고 저랑 정말 잘 어울리는 음료수인 것 같아요. 우와 우와. 나 오늘부터 그것만 마신대요. 와 진짜야? 저도 이것만 마실 거예요 이제. 너무 맛있어요. 머리색은 창민이가 골랐어요. 네. 사실 제가 예전부터 하고 싶은 머리색이었는데 제가 한번 해보고 싶다 이랬는데 이 머리색이 돼버렸어요. 갑자기 짠 하고 머리색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저 브이앱이 너무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할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여러분들 너무 기쁩니다. 맞아요. 이젠 도토리 아니에요, 더비분들. 저는 도토리가 아니고 이젠 자몽. 자몽. 머리색이 자몽입니다. 자몽. 자몽이에요. 저도 더비분들 보고 싶어서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더비분들 너무 보고 싶었는데. 브이앱 하고 싶었는데 왜 안 했어요? 머리가 이래서 못했어요. 공개가 안 됐었잖아요. 공개가 안 됐어서 더비분들한테 깜짝으로 팍 보여주고 싶어서 그동안 브이앱도 안 하고 못했죠. 브이앱도 못하고 사진도 최근 버전도 못 올리고 너무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안 돼갖고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딱 공개가 되고 더비분들이 다행히 엄청 다행히 좋아해 주셔서 진짜 다행입니다. 굿!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맞아요. 저 이거 너무 얘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하고 싶었어요, 브이앱. 진짜 제가 얼마나 하고 싶었는데 하고 싶었다고요. 근데 오늘 했습니다. 오늘 했어요, 브이앱 드디어. 너무 하고 싶었어요. 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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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비. 지금 학교 끝났대요. 학교 끝났어요. 조심히 들어가셔야 돼요. 더비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비 좋다. 맞아요. 지금은 렌즈 안 꼈죠. 지금은 제 눈이에요. 벌레. 차 밖에 벌레 있어. 아 그리고 오늘 선우 생일이잖아요. 사실 방금 선우 생일을 축하 저희끼리 축하하고 왔거든요. 왜냐면 브이앱을 키고 싶었는데 선우 생일이어서 근데 아직 다른 멤버들은 공개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브이앱을 못 켰어요. 너무 아쉽죠.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본 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보이스 모드로 브이앱을 하는 거예요. 그쵸? 저 뭔가 천재인 것 같아. 대박이죠. 대박스. 어이구, 떨어뜨릴 뻔했어. 두두둥. 제 눈앞에, 창문 앞에 벌레가.
더비. 안녕하세요. 하트 벌써 100만이에요? 감사합니다. 더비 진짜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저. 더비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너무 속상했어. 누구세요? Hello. It's me. I was wondering if 이 학년이가 왔습니다. 학년. Hello. 이거를 열면은 짜잔. 짜라라라라또. 학년이가 왔습니다. Hello. 진짜 오랜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학년. 하이 주학년 사랑해 학년이 응? 오빠 잠깐만 나 이거 읽을 수 있어 하와이 와와 와, 나 읽었다 아 카와이 카와이 윙크해줘요 아식스다 맞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것은 아식스입니다 맞습니다 식스입니다 되게 한균의 빨간 머리 잘 어울린대요. 감사합니다. 나도 자몽 머리 할래. 해보세요 한번. 추천합니다. 안 돼요. 여러분, 저희가 기다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스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무슨 소리죠? 자, 저희의 앨범 새로운 신곡. 네. 자, 자. 그거 나왔지? 제목. 나왔죠. 그래요? 그러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아, nope. 안 됩니다. 안 돼요. 형, 근데 머리가 네? 자몽 색깔로 물들었네요. 네, 물들었어요. 저도 물들었어요. 제가 갑자기 밤에 꿈을 꿨어요. 물들었어? 아. 어떡하지? 죄송. 블룸블룸 해달래요 블룸블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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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룸 블룸 블룸블룸 블룸블룸 심장이 블룸블룸 블룸블룸 어 붐붐 심장이 블룸블룸 보조개 귀엽대요 형 나도 보조개 입고 싶은데 지금 생겼어 오 생겼어 살짝 아니네 근데 이쪽에 보조개 있다 맞아 그거 있어 어 형 됐네 나 여기 뚝 들어가고 싶은데 울고 싶대요 안 돼요 찌찌뽕 어! 찌찌뽕 울고 싶지 않아 딴딴딴 밥 다섯 공기 먹어라 자몽 안 돼요 다섯 공기 먹으면 큰일 나요 어 나 뭐야
네. 잠시만요, 더비. 네. 네. 잠시만요, 더비. 어, 네. 내 목소리다. 목소리가 들려. 예. Yeah. 어, 네. 어허. 저의 목소리가. 방금 누군가 지나갔습니다. 과연 누군가? Who are you? 저 요즘 커피를 마십니다. 커피 마시는 남자예요. 대박. 신난데. 응? 저는 물 마시는 남자. 여러분, 제가 스포할 게 있어요. 아까 했잖아요. 또 있어요. 저희가 스포할 게 많아졌어요. 뭐죠? 근데... 맞아요. 오, 아, 잠시만. 오라떼도 마시는 남자인데. 아, 그거 말해도 돼? 네. 오라떼 마시는 남자예요. 요즘 오라떼 진짜 추천했잖아요. 오라떼 진짜 맛있다고. 더위 분들도 오라떼 알고 계시더라고요. 오라떼가 최고입니다. 오라떼. 오라떼. 자, 그러면. 네. 자. 아이고. 자. 네. 요즘에. 네. 제가 굉장히 애용하는. 제가 요즘 굉장히 애용하는 화장품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네 글자입니다. 그게 뭐죠?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저의 학년의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을 줍니다. 네. 어, 제가 정답이면은 제목 알려드릴게요. 어, 태국에서 봐요 있어요. 거금갑 감사합니다. 멤버들이 머리색 보고 어땠냐? 처음에 와서 현정이 엄청 웃었어요. 저는 자몽색, 자몽색. 현정이 엄청 웃었어요. 어, 아이타이데스 보고 싶대요. 음흠. 근데 너무 멀어. 화장품을 알려주라고요? 네 글자입니다. 깜짝 놀라요. 근데 진짜 이거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제가 옛날에 이걸 썼었어요. 근데 제가 되게 막 뭐라고 하지? 막 잘 일어나는 예민한 되게 예민한 피부예요, 은근. 그래서 아무거나 못 바르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저한테 좋았어요. 진짜 좋았어요, 전. 그렇습니다. 팔이 아파. Let's go to the party. Party. 머리색이 귀엽다는 거는 머리색이 어떻게 귀엽죠? 머리색이 귀엽나요? 머리색이 귀여워? 왜? 모르겠어. 머리색 귀엽다. 나 스포 진짜 해도 되나? 안 돼. 짐 너무 많이 했어. 하나만 더 하고 싶은데. 어떤 거? 내 귀 속으로 살짝만 얘기해줘.
뭐였지? 아 뭐였지? 그만해야 돼. 아니야 아니야 안해야 돼. 빵빵빵.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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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아 뭐 내가 뭐하냐. 그냥 자? 화장은 지우고 자야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화장은 지우고 자요. 그러면 당연한 거죠. 화장은 지우고 자야지. 화장은 무조건 지우고 자야 돼요. 화장하고 해. 알겠지? 이거요. 스포입니다. 그게 뭐죠? 몰라요? 네. 방금 했는데. 저도 몰라요. 덕비분들. 알 수가 없어. 근데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화장을 하면 당연히 지우고 자야 돼요. 근데 화장을 하고 지우고 나서 그 다음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그 다음 케어하는 게 굉장히 그쵸. 중요하죠. 케어. 어 뭐였지 이거? 아! I don't care. 하이. Hello. How are you? 블룸블룸을 기다릴 수 없다. 네. 안 돼요. 안 돼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I can do it, you can do it. We can do it. 야, yeah,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갑자기 크크크. 원래 저희는 항상 갑자기 이래. 인웨이 오만더 팀. 소리 갑자기. 몇 시에 태어났는지는 몰라요. 네, 제가 그때 태어났기 때문에 아직 시간을 몰랐어서 몇 시에 태어났는지 모릅니다. 창민아, 베라 민초 좋아해? 너무 궁금해. 민트 초코인가? 응. 민트 초코 싫어하진 않은데.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죠? 네. 사실 찾아 먹지는 않아요. 근데 먹으라면 저는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저 민트 초코 치약. 치약 느낌이 있어. 저는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찾아 먹진 않습니다. 치약. 저는 초콜릿 무스를 먹어요. 아, 와 초콜릿 맛있죠. 그리고 슈팅스타. 또 배고파진다. 안 돼, 황영이 배고파지면 큰일 나요. 잠을 인. 어떤 더비분이 뭐 치약 점점점 발끈. 근데 그거 진짜 치약 맛 나요. 제가 치약을 먹어봤거든요. 근데 진짜 그 맛이 나요. 옛날 아기 때. 아기 때 치약 맛있는 거 있었는데. 어, 그 딸기 맛. 맞아. 언제 알아? 그것밖에 없지 않아요? 다른 맛 없지 않아요? 그랬던 것 같아. 아기들 치약은. 사실 치약을 막 먹은 게 아니라 이렇게 짜 먹은 게 아니라 이렇게 살짝 양치하다 보면 맞아, 살짝 넘어오잖아요. 어릴 때, 지금 말고요. 어지럽게 더. 지금 어디입니까? 지금은 공기가 조금 좋은데 왔어요. 공기가 조금 상쾌한데. 오늘 생일이래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축축축 선우도 축축축. 네. 선우는 저희가 네. 다 있습니다. 벌써 얘기했어요. 생일 파티 방금 하고 왔다고. 오, 그걸 스팸 어떡해. 내가 스팸 하고 싶은데.
벌써 하고 왔다. 그리고 좀 이따가 제가 그 얘기했어. 보이스 모드로 생일 축하를 한 번 더 하자고. 더비분들이 보이스 보이스 yes so good. 황윤이는 왜 패딩 입었어요? 저요? 추워요. 맞아요. 그 스타일이 완성 에이식스. 오늘 한강 가서 자전거 샀는데 너무 기분 좋았어요. 아, 네 여러분 진짜 진짜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집 안이나 쉬어도 집 안이나 되게 그러잖아요. 왜냐면 이제 밖을 잘 안 나가려고 하고 귀찮기도 하고. 근데 시간 나면은 무조건 나가서 조금 나가서 그냥 별거 없이 그냥 앉아만 있어도 힐링이 됩니다. 맞아. 자연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광합성도 많이 해야 돼요. 저도 광합성을 많이 하고 싶지만 잘 요즘 못하고 있어요. 너 머리 색깔 좋아하니? 나 좋아하죠. 좋아합니다. 네. 맞아요. 요즘 미세먼지가 나빠서 더 안 나가는 게 있지만 좋은 날에 그때 신나게 나가야 됩니다. 좋아하는 과일 뭐예요? 저는 망고 좋아하고요. 리치, 리치라고 알아? 항일 머리색 같은 거? 그치? 안에 보면은 흰 색깔이고. 그리고 씨앗이 먹는 것보다 씨앗이 더 큰 거? 아, 더 많은 거. 아니 큰 거. 큰 건가? 그러니까 이건 떤 거. 그거를 이제 힘들게 까서 먹으려고 딱 하면은 먹는 건 별로 없는데 씨앗이 더 많아요. 씨앗이 너무 크고 먹는 거는 이만큼이고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리치 맛있습니다. 저는 수박도 좋아하고 수박 귤도 좋아하고 자몽도 좋아하고 사과도 좋아하고 키위도 좋아하고 복숭아도 좋아하고 파인애플도 좋아하고 바나나도 좋아하고 청포도도 좋아하고 다 좋아합니다. 샤인머스켓 먹어봤냐고 물어봤어요 저한테. 네 먹어봤는데 너무 비싸요. 어쩔 수가 없어요. 진짜 비싸요. 제가 하나씩 먹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살 거면 집에 쟁여놓고 먹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약간 비싸서. 휘영 요즘 슬퍼요. 어떡하죠? 어떡해요. 슬프면 안 되는데. 슬플 때는 오늘 나온 큐의 사진을 보도록 하여. 그래도 슬프면은 어떡하죠? 슬프지 마세요. 그래도 슬프면 어떡하죠? 슬플 땐 춤을 춰요. 갑자기 가쁜 땐 블룸블룸 해주면 안 슬퍼? 네, 안 돼요. 블룸블룸 붐붐. 오, 스포하고 싶네. 좋아하는 일본 음식은 무츠나베. 무츠나베. 그리고 엄청 많아요. 말해도 돼요? 아니요. 이러면 오늘 끝도 안 납니다. 오코노미야키도 맛있고 라면도 맛있고 다 맛있어. 타코야키도 맛있고. 전 사실 삼겹살이 제일 좋아요. 삼겹살에 된장찌개에 밥. 모츠나베가 약간 그런 느낌이야. 아! 스키야키 진짜 맛있어요. 스키야키가 스키. 사실 한경이는 맛없는 게 없어요. 아니요, 저도 또 민트 초코 맛없거든요. 큰일 났다, 지금 항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민트 초코 노노노. 민트 초코는 노노노. 한번 댓글에 어떤 게 올라오는지. 컴백 기분 어때? 아, 지금
아직 실감은 안 나요. 왜냐면 이제 첫방을 안 했잖아요. 첫방 할 때부터 되게 실감 나면서 그럴 것 같아요. 네. 되게 진짜 저희가 항상 짧게 짧게 기다리다가 오랜만에 좀 텀 두고 컴백을 하는 거여서 좀 더 기쁠 것 같습니다. 가지는 좋아해요? 가지 네 먹습니다. 저 가지 먹고요. 가지도 먹고 솔직히 안 먹는 음식은 없어요. 안 먹는 음식은 없습니다. 애들아 자전거 잘 타? 엄청 잘 타요. 저 진짜 대박이에요. 저는 앞바퀴 들고 탈 수 있어요. 전 사실 그 정도는 못. 나 안 돼요. 알겠어. 사실은 제가 자전거 앞바퀴 들고 탔거든요? 어디에선지 말 안 할게요. 안 돼요. 컴백 스프 못 해요? 네, 못 합니다. 안 돼요.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그러다가 컴백하기 전에 다 공개되겠어. 엄청 빨리 지나갔어. 그 탈색 몇 번 했어요? 두 번 한 거 같은데요, 저. 두 번? 두 번 정도 한 거 같아요. 맞아요, 벌써 밤이에요. 벚꽃 셀카 보고 싶다. 저도 벚꽃을 보고 싶어요. 저도요. 토마토 좋아해요. 이야 얄리얄리 장민 토마토에다가 설탕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진짜 어렸을 때 그렇게 진짜 많이 먹었어. 저희 집 앞에서 앞에 한 걸어서 한 2분 가면은 비닐하우스 있거든요. 거기에서 토마토 재배를 해요. 아는 삼촌이 그래갖고 맨날 거기 가갖고 삼촌 토마토 하나만 주세요 해갖고 토마토 가져와서 집에서 이렇게 딱딱딱 썰어갖고 설탕에다 쫙 무쳐 먹어요. 진짜 예전에 그렇게 많이 먹었대.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한국은 춥습니까? 한국은 아직 저녁에는 좀 쌀쌀하고요. 네, 점심에는 조금 더운 것 같아요. 네. 봄이 조금 오는 것 같아요. 많이 맞지? 팔 아파? 내가 데려줄까? 아니요. 자몽나라 유정이래. 자몽나라가 있어요? 자몽나라가 있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자몽나라가 과연 있을까요? 학년이 하늘에서 떨어졌을 때 안 아팠어요? 학년이는 안 아팠을 것 같아요. 아니요. 하늘에서 떨어지면 죽죠. 아, 스카이다이빙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도요. 에릭 해봤는데 진짜 맞아요. 너무 부러웠어요, 진짜로. 맞아요. 진짜 나중에 꼭 스카이다이빙도 해보고 싶어요. 저도요. 패러글라이딩 해보고 싶어요. 근데 사실 만약에 막상 하면은 그 자리에서 무서울 것 같은데 타면 재밌. 하면 재밌을 것 같아.
뭐든 다 그런 거 같아. 요거트 좋아해요? 요거트요? 네. 요플레랑 요거트랑 다른 거예요? 달라? 달라? 다르죠. 죄송합니다. 저는 요플레는 딸기 맛하고 복숭아 맛을 좋아하고 요플렛은 사실 요플렛은 요플레가 요거트 아니야? 아닐걸요? 알겠습니다. 봐봐, 모르는 분들 되게 많아. 그쵸, 요플레는 제품이네요. 아, 요플레가 브랜드 이름인가? 아무튼 저 복숭아 맛 좋아합니다. 같은 거래요. 가장 좋아하는 초콜릿 이름은? 저 같은 경우에는 조명이 없어. 이게 무슨 일이죠? 귀신?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좋은 날에. 귀신 있나 봐요. 주황 머리만 보인다.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한 개. 어! 이렇게 어. 좋은 방법이. 근데 댓글이 잘 안 보이네요. 깜짝 놀랐대요. 상윤이 안 더워? 상윤이 지금 더워 보여. 문을 살짝 열까? 문이 잠긴 건가? 어 열린다 열린다 열린다. 이쪽 안 열려. 열릴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어. 그래서 지톱전 안녕 안 갇혔죠? 어! 아 이제 켜진다. 포도 좋아요? 네 포도 맛있죠. 예스. 전 청포도를 제일 좋아해요. 어 저도 청포도 맛있어요. 꿀맛 꿀맛탱. 사랑의 장민. 어? 어떤 더비분이 사랑의 장민이라 했어. 감사합니다. 아 자몽하고 창민 섞어서. 설마 진짜 그런 거예요? 와우 깊은 대박. 뜻이. 그런 센스도 모르고 제가 죄송해요. 큐아트. 더비분들도 해보고 싶죠? 어 드라마 좋아요? 아 저 요즘에 진짜 빠진 드라마가 있어요. 뭐죠? 어 중국 드라마인데요. 향밀첨 침침여상? 네 그런 드라마인데 진짜 재밌게 보고 있어요. 선우아 때 선물 뭐 해줬어요? 저희 선우아 때 사랑을 줬습니다. 그쵸? 굉장한 사랑을 많이 줬어. 응. 많이 이뻐해 줬어. 응. 창민이 지금 무슨 커피 마시냐고요? 저 크라멜 마키아토 마시고 있어요. 아직 어른이 아니네. 사실 원래 어른은 아메리카노 마시는 거. 아, 또 마시지만 웬만하면은 커피를 잘 안 마실래요, 저는. 왜요? 그냥요. 저는 사실 커피를 마셔도 잠을 너무 잘 자요. 아무리 많이 마셔도
너무 잘 잡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저는 하나도 안 졸리지 않아요. 응? 응? 장민 오빠 드라마 좋아해요? 네. 어떤 거요? 요즘은 드라마 잘 안 보는데 요즘은 잘 안 봐요 드라마. 그래서 요즘 뭘 봐야 될까 고민입니다. 눈이 부시게를 봐야 된다고 꼭 추천해 주셔서 그거는 한번 보려고요. 꼭 보겠습니다 그거는. 사랑의 학년. 감사합니다. 저 사랑합니다. 무심천, 그쵸. 청주 무심천에 벚꽃이 굉장히 많이 폈을 거예요. 무심천에 벚꽃 축제하는 그런 느낌. 청주에 무심천이 또 있는데요. 거기가 진짜 대박이야. 우리 옛날에 아식 행사 갔을 때 엄청 많았던데? 맞아. 그쪽 가 근데 완전 더 있는 데가 있어. 거기가 진짜 최고죠. 너무 가고 싶네요. 뚜렁뚜렁. 미국으로 와줘. 기다릴게. 조금만 기다려. 저희도 가고 싶어요 미국. 하지만 저희는 지금 난 지금 여기 와있지. 블룸블룸이 노래 제목이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블룸 블룸 아 진짜 스포하고 싶다 진짜로. 안 돼요. 스포하면 큰일 나요 형연이. 큰일 나요. 안 돼요. 뺏고 싶은 서로의 능력은? 저는 키형처럼 춤을 잘 추고 싶어요. 저는 학년이처럼 먹을 거를 많이 먹고 싶어요. 먹으면 되잖아요. 아까도 피자 먹는데 형이 안 먹어요. 그래서 왜 안 먹냐고 물어봤는데 귀찮아서 안 먹어요. 근데 너무 진짜 부럽더라고요. 진짜로 진심으로. 근데 진짜 너무 먹기가 귀찮아서 안 먹었어요. 귀찮아서 안 먹는 사람 별로 없지 않아? 뭔가 이렇게 피자를 집고 입에 넣어서 씹는 게 너무 귀찮았어. 그럴 수가 있구나. 근데 그 전에 떡볶이 먹어서. 아 떡볶이를 먹었구나 전에. 근데 피자가 먹고 싶긴 했었어요. 먹고 싶긴 했었는데 근데 먹는 게 너무 귀찮았어. 귀찮았어. 지창민 과식해. 예스. 안 돼요. 과식하면 저. 학년이 스포 먹는 거 극한 직업이래. 힘들지 창민아. 안 됩니다. 스포는. 자, 오늘의 스포는 안 됩니다.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어? 나도 해도 돼? 해도 돼. 진짜? 방금 내가 한 것만. 그거 말고. 안 돼. 안 돼요. 안 됩니다. 우유 좋아요? 네, 우유 좋아요. 저 어제 사실 밤에 우유 따뜻하게 데피고 먹었어. 그 이게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우유를 따뜻하게 마시면 배가 아파요. 진짜? 따뜻하게 먹으면. 저는 그냥 상관없어요. 그냥 어제 갑자기 따뜻하게 먹고 싶어서 밤에
사실 오늘 안 부어야겠다 해서 따뜻하게 마시고 잤거든요. 우유 먹고 안 부어? 아니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우유 먹으려고 이제 안 부으려고 우유 먹으려고 케빈한테 우유 사다 달라고 부탁해서 우유가 왔는데 에릭이 치킨을 시켰더라고요. 오 마이 갓. 그래서 치킨을 먹고 잤어요. 와우. 치킨 먹고 우유 먹었어요. 뭔 그냥 뭔가 마음에 그냥 먹은 거죠. 어, 그냥 우와. 그냥 먹었어요. 그냥 치킨 먹고 입가심한 거죠, 우유로. 잉 치킨, 잉 치킨. 지금 어디야? 난 지금 여기 와있지. 저희 여기는 사실 저희도 여기가 어딘지 몰라요. 타이틀 말고 수록곡을 스폰으로 하겠습니다. 스포해드립니까? 안됩니다. 스포해드립니까? 안됩니다! 바나나 좋아요. 이번 수곡들도 되게 좋아요. 진짜. 인정. 뭐! 해도 되나? 안돼 안돼. 안됩니다. 저만 보세요. 학년이 큰일 나요. 저만 보세요, 더비. 어허. 안 돼. 안 돼요. 알겠어. 안 돼요. 안 됩니다. 네. 근데 이번에 진짜 나 진짜 녹음하고 춤추면서 많이 느낀 게 아 우리 팀이 진짜 많이 성장을 하는 것 같았어. 진짜로 많이 느꼈어. 녹음도 되게 아 진짜 엄청 많이 서로 늘고 춤도 진짜 많이 늘었다 이 생각만 들어. 인정. 그분은 진짜 저희가 점점 활동을 하면서 멤버들의 실력이 점점 늘고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두두두두. 꽃들 같아요 저희가. 진짜요? 꽃이 이렇게 생기면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맞아요. 길 갔는데 꽃 다 이렇게 우리처럼 얼굴. 아, 나 유리창에 비친 거 사람인 줄 알았어. 진짜 깜짝 놀랐어. It's me. 상윤아 머리색 마음에 들어? 네 좋습니다. 패딩 안 더워? 살짝 더워요. 눈이 이쁘네. 감사합니다. 나도 딱 그거 봤는데. 상윤이 젤리 좋아해? 아니, 네. 난 젤리 안 좋아해. 전 젤리 좋아해. 제가 원래 젤리를 젤리 초콜릿 하나 둘 셋 초콜릿. 초콜릿인 것 같아. 그럼 젤리는 왜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젤리를 제가 원래 잘 안 먹었었어요. 안 먹었다가 현준이 때문에. 현준이가 많이 먹긴 했었는데. 걔 진짜 신기한 젤리 많이 알아. 현준이가 진짜 젤리 많이 먹긴 하지만 근데 어쩌다 보니까 갑자기 젤리를 먹기 시작했어요. 곰돌이 젤리를 가장 많이 먹긴 하지만 그래도 자주 먹는 편은 아닙니다. 다음에 일본에 왔으면 뭐 하는 게 좋아요? 아 어떤 다음에 일본에 갔을 때 어떤 걸 하고 싶냐는 말이겠죠? 저는 그거 하고 싶어요. 뭐요? 놀이공원. 어? 나랑 똑같은데. 하나 둘 셋. 디즈니. 아 맞아. 디즈니랜드. 노. 안녕. 근데 거기도 가서 유니버셜. 유니버셜 가서. 진짜 가고 싶어요. 저도 진짜 가보고 싶어요 거기. 어고 뭐야 뭐야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안녕하세요. 아무 말도 못하고 소통하는 척. 잠깐 다녀. 안돼요, 안돼요. 안 된대요. V앱 하고 있어요. 네. 다시 저희 매니저님입니다. 스트릿키즈 좋아요? 네, 좋아하죠. 장빈스. 장빈스. 종 쳐서 가야 된대요. 안녕. 지금 종이 쳐요? 학교인가 봐요. 큐 여친입니다. 네? 제 여친이요? 누가요? 네? 너무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하나요? 너무 많이 했죠 저희가. 끌까요? 아니 지금 얼굴한테 엄청 많아. 아 미국 오면 뭐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 둘 셋 한번 같이 해보자. 아 근데 이건 난 무조건 다를 수밖에 없어. 왜? 달라 이건 무조건. 달라? 형 먼저 말. 저는 디즈니랜드. 그냥 디즈니랜드 가고 싶은 거구나. 홍콩에도 네. 있어 디즈니랜드. 가보고 싶습니다. 재밌어 재밌어. 가봤어? 응 가봤지 홍콩은. 재밌어? 응. 홍콩은 어떻게 돼 있냐면 열차 자체가 디즈니 모양으로 돼 있다. 원래 다 그런 거 아니야? 응 일본도 그렇긴 하더라. 그쵸 다 그렇죠. 근데 뭔가? 근데 너무 비싼 거 같아요. 다카이. 인정. 다카이 됐으네. 형이 자꾸 귀엽다고 운다고. 울면 안 돼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도 우는 아이에게 우를 안 주신대요. 막 버전입니다. 거의 8만 원 정도 한대요. 너무 비싸. 진짜 비싸다. 8. 와 그렇게 그렇게 8만 원이면은 너무 비싸요. 너무 TMI 아닌가? 너무 비쌉니다. 8만 원이면은 밥을 맛있는 거 10번 먹을 수가 있어. 삼겹살을 몇 한 혼자서 한 5인분은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비싸다. 아 뭐가 8만 원? 디즈니랜드. 맞아, 디즈니랜드가 자유이용권이겠죠? 자유이용권이 8만 원이겠죠? 입장권이 8만 원이 아니겠죠? 안 돼 맞아요 그렇다고 들었어요. 뭔가 들어가는 입장권하고 또 자유이용권 막 이런 게 다 또 다르대요. 그래갖고 너무 비싸요. 휴대폰 꺼졌나 보다. 아니 그 나갔나 보다 배터리.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 봐요. 한글에도 렌즈 껴줘. 저 렌즈 끼고 있어요. 저는 눈이 안 좋아서 맞아요. 실용 렌즈를 낍니다. 투명 렌즈. 한현이는 렌즈를 낍니다. 저는 이번에 렌즈 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리고 저는 그걸 렌즈 끼면은 약간 불편하기도 하고 렌즈 낀 거랑 안 낀 거랑 똑같아요. 그냥 색깔만 달라지는 거고. 맞아. 네. 근데 컬러 렌즈가 생각보다 불편하긴 하지만 계속 뭔가 잘 안 보이지 않나? 이렇게 살짝만 흔들려도 이렇게 시야가 살짝 가리고 막. 맞아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처음에 막 불편하다가 조금 시간 지나면은
적응되더라고요. 그래도 렌즈 안 낀 눈이 제일 편하긴 합니다. 맞아요. 자기 눈에 맞는 렌즈 껴야 돼요. 뚜뚜뚜. 창민아 디즈니랜드 사주신대요. 아니요. 너무 비싸요. 그걸로 얼마 정도 할까? 그걸로 입장권이 8만원인데 건강식품을 더 사드세요. 그 정도의 건강식품을 드시면 건강하셔야죠. 너 뒤에 뭔가 있어. 없는데. 아무것도 없네요. 카메라가 너무 정신없대요. 죄송해요. 제가 손으로 들고 있는 거라. 왜냐면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만히 못 있더라고요. 아니 저 안 껴요. 컬러 렌즈 안 낍니다. 흥년이는 그냥 실용 투명 렌즈 낍니다. 갑자기 공포체요. 공차 피 알려주세요. 다 맛있는데. 저는 공차를 잘 안 갑니다. 저는 오라떼. 음료수는 오라떼. 오라떼. 음료수는 오 라떼. 오 라떼. 오 라떼. 오 라떼. 라떼. 무슨 많이 맞았어요. 아주 잘 맞았어요 오늘. 좋아요. 오늘 굉장히 잘 맞습니다. 오라떼 광고자한테 연락이 왔대요. 정말요? 진짜로? 여기 댓글 있었어. 우리한테? 아니면 이 분한테? 저도 몰라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잘 맞아? 이거 하나? 컴백 날에 시험 시작이래요. 파이팅! 파이팅! 너 정말 재능 있다. 스포 안 되면 과거 얘기해 주세요. 과거 얘기는 웬만한 거 다 한 거 같은데, 그지? 맞아요, 과거. 과거는 과거 얘기. 웬만한 거 다 한 거 같아, 진짜. 맞아요, 진짜 다 한 거 같아요. 우리 숙소 처음 들어갈 때도 말했고. 그렇지, 숙소 들어갈 때도 얘기. 우리 첫 인상 그 김밥 집에 또 말했고. 계속 연습실에 있었으니까. 맞아. 계속 같이 연습실에 있고. 이렇게 연습하고 숙소 가고. 연습하고 숙소 가고. 아, 예 그거 있었다. 예전에 저희가 연습생 때 한번 비 오는 날 다 같이 나가서 비 맞으면서 달리기 하고 막 축구하고 농구하고 이랬었어요. 비가 엄청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여름이었죠. 그때만 해도 내가 달리기가 제일 빨랐는데 이제 몸이 굳어갖고 이제 그쪽 근육을 안 쓰니까 원래 그때가 제가 달리기가 제일 빨랐어요. 맞아요. 그때 달리기 시합 했었거든요. 비 오는 날 농구도 하고 와. 비축구도 했나? 비축구가 제일 재밌는데 진짜. 그게 진짜 청춘이다. 방금 이제 있었어 댓글. 넘어져도 맞아 재밌었죠. 응. 막 그렇게 뭐지? 비 있으니까 막 콱 넘어지지도 않고. 응. 근데 진짜 저희가 비가 엄청 많이 왔었어요 그날. 비가 엄청 많이 와서 다 같이 나가서
나 학교에서 학교 운동장에 있는데 비 맞으면서 농구하고 축구하고 막 달리기 하고 그래서 숙소에 딱 들어가서 모든 수건을 갖고 와서 이렇게 길을 만들어서 들어가서 수건을 길 만들어서 너무 추억이다. 그러면서 이제 옷 갈아입고 그거 다 해서 다시 빨래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네요. 진짜 옛날인데 진짜 옛날이었고 그리고 그것도 있다 생각해보니까 요리 대회 했었잖아 우리. 아, 맞아요. 요리 대회 해갖고 저하고 현재형이었나? 1등 했어요. 1등 했습니다. 어 맞아. 나하고 누군 팀이었지? 상현이 형 다른 팀이었어. 맞아. 상현이 형 다른 팀이었고 그날 그리고 저희가 막 다른 것도 만들었는데 찌개도 그냥 만들었는데 막 저희가 좀 망했었어요 찌개가. 근데 상현이 형이 살려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등 했어요. 그걸 라면 스프 넣었을걸?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랬던 마법의 가루입니다.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누가 꼴등했어? 사실 기억이 안 나요. 그게 너무 오래전 일이라 저도 한 고등학교 2학년 때인 것 같은데 고등학교 2학년? 그때 나 몇 살인지 기억이 안 나. 아, 고2 막 고1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학년... 내가 들어간 지 한 2년? 1년 2년? 상현이 형 있을 때니까 상현이 형 지금도 있는데? 그러니까 있을 때 아니 그때 그 더 없었을 때 있어. 어 완전 지금 멤버들 말고 더 조금 있었을 때 처음이 나 아, 하고 나 현재 형 원래 이렇게 있었잖아 그지? 그쵸 원래 한 4명 5명밖에 없었어요. 4명 있다가 상현이 형 5명 들어오고 그러고 네. 점점 멤버들이 들어왔지요. 네.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맞아요. 로엔 시절이었어요. 로엔 시절. 지금은 카카오 M 크래커.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네요 이제.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 아 그것도 기억나. 뭐? 저희가 아 이게 쌤 이름 말해도 되나? 말해도 되겠지 뭐. 그 저희 쌤 이름이 영어로 뭐였지? 쌤 나 배고픈가 봐. 큰일 났다. 아, 그때 우리 처음 왔을 때 다리찌개 했었잖아. 아 해랑쌤. 아 해랑쌤. 해랑쌤 그 영어 이름 있었는데 리아키쌤. 리아킴. 아 리아킴 선생님 그분한테 배웠는데 와. 아 맞아요. 다리찌개 할 때 진짜 와. 다리찌개 할 때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와 진짜 계속 울고 막. 맞아. 다리찌개 하고 사실 해랑쌤한테 많이 배웠었거든요 저는. 해랑쌤 진짜 좋아요. 해랑쌤한테 많이 배웠었고 저희가 처음에 딱 연습생 됐을 때 딱 그때도 4명 5명이었는데 막 이제 다리찌개 하고 뭐 다리찌개 하고 팔굽혀펴기 처음에 100개 막 맞아, 하고 맞아. 근데 신기했던 게 처음에는 저희가 100개를 다 못했어요. 왜냐 힘들게 했어요. 하긴 했는데 엄청 힘들고 와 막 이렇게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했다가 나중에 지나니까 100개는 진짜 쉽더라고요. 아무튼 그랬던 기억이 나요. 내가 그거를 가장 크게 봤던 게 영훈이 형. 영훈이 형이 처음 들어왔을 때가 맞아. 팔굽혀펴기를 3개인가? 그 정도밖에 못했어. 진짜 거짓말 중에 3개인가 4개를 그 정도도 못했어요. 근데 엄청 발전해갖고 그냥 100개도 하고 막 그래요. 맞아. 진짜 대단해요.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그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이게 팔굽혀펴기 100개가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 해보시면 굉장히 어렵다는 걸 느낄 맞아요.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달라요. 이게 진짜 안 해보면 에휴 그거 하기 쉽지 그거 아무든지 할 수 있지 이렇게 하면 진짜 해보면은 처음에 진짜 어렵더라. 진짜 힘들어 죽을 뻔했어.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나요. 힘들었던 게. 근데 그렇기에 지금의 큐라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춤을 출 수 있었습니다. 형 그거 이거 공개했었어 이거? 이거 공개 안 했지 아직? 그거는 완전 처음이었어. 네. 아예 공개했었어? 아니? 아니 안 했지. 그게 아예 쓴 안무인가? 응. 그지? 되게 아쉽다. 난 그거 진짜 좋은데 지금도 기억나고 심지어.
그거 거기만? 후춧가루. 후춧가루춤? 그거 있어요. 있어요. 맞아요. 그거 보고 너무 신기해갖고. 맞아요. 제가 그거 추면은 계속 상현이 형하고 막 다 후춧가루춤이라고 따라했어요. 학년이 키는 지금 몇이야? 저요? 왜 웃어요? 형 지금 긴장해야 돼요, 형. 긴장해야 돼요. 학년이 형. 제가 지금 형이랑 210? 똑같은데. 네? 학년이 한 210 되나? 킹. 지금 형이랑 지금 비슷한데 조만간에 훅 가요. 훅 넘어요 제가. 지금 형이랑 똑같은데 지금은. 지금은 똑같은데. 똑같지 않아요. 형. 진짜 작은 줄 알잖아 그러면. 아 진짜 미세하게 학년이가 조금 작아요. 뻥치. 아. 저는 진짜 제이콥 형이랑 키가 똑같아요. 와 진짜 이거 건강검진표 갖고 와야 된다. 여러분 음악방송을 보세요.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시선을 믿겠습니다. 둘 다 188에 알겠습니다. 공평하게 180 하자. 감사합니다. 이제 손이 예쁘대요. 어, 학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왕복 30시간 걸린대요. 맞나? 30시간이? 아, 아 예. 그만큼 크다는 거죠. 맞아요. 1cm의 자존심. 마모우 선배님의 노래 있잖아요. 난 160, 난 1. 너보다 내가 더 커. 너보다 내가 더 커. 너보다 내가 더 커.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를 보고 계신 건가요? 1, 10, 100, 1000, 만! 8만 분이 8만 분이 저희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 거 같은데. 근데 진짜 많다. 그럼 저 진짜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뭐요? 8만 분이 다 같이 하트를 막 누르는 거야. 그럼 갑자기 하트 엄청 올라가지 않을까? 자, 준비 시작. 다 같이 8만 분 눌릅시다. 다다다다다다다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갈까요? 많이? 엄청 빨리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러니까요. 8만 분이 보면은 엄청 올라가지 않을까? 귀찮아. 올라간다. 뭐야. 깜짝 놀랐어. 와,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확 올랐어. 와. 우와. 저 지금 방금 소름 돋았어요. 아니, 갑자기 앞에 구가 생겼어. 없었는데. 우와. 대박. 우와. 저 진짜 깜짝 놀랐어, 방금. 와, 진짜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다. 어떻게 이렇게 확 올라가? 저 방금 진짜 깜짝 놀랐어. 와, 이렇게 한 번에 팍 올라가네. 근데 나도 그 정도까지 진짜 몰랐어. 엄청 확 올라갔어. 더비 최고다 진짜. 더비 멋지지? 네, 진짜 멋져요. 더비 최고. 최고. 진짜 대박이다. 어떻게 이렇게 팍 올라? 오! 와, 대박. 몇십 1, 10, 100, 1000, 만, 아니 1000, 400. 아니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400만 하트. 여기 하트가 있습니다. 똑똑똑똑똑. 근데 진짜 대박. 더비 최고. 그런 의미에서 스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요. 자, 저만 보세요. 더비분들 저만 보세요. 제가 그래서 오랜만에 찾아서 이렇게 브이앱 오래 하고 있는 거예요. 천만 더 할 수 있대요. 아니요, 더비분들 무리 안 하셔도 돼요. 네, 힘들어요.
이 정도면 저희도 깜짝 많이 놀랐습니다. 무리 안 하셔도 됩니다. 무슨 얘기 해달래요? 무슨 얘기? 무슨 얘기 한번 해볼까요? 어 한번 해볼까요? 무슨 얘기 뭐 있지? 나 옛날에 엄청 많이 알았었는데. 무슨 얘기 해봐요. 갑니다. 갔어요? 네 갔네요. 무슨 얘기 갔어요. 무슨 얘기 어디 갔죠? 아 형이야 나 하고 싶은 거 있어. 뭔지 알지? 어 뭔지 알아. 뭔지 알지? 어. 아니 아 미안 나 한번 그 어, 다시 카메라 롤. 오케이 액션. 오! 아 마지막에 빠바바박 해야지. 다시 별로 안 무서워. 하나도 안 무서워. 진짜 하나도 안 무서워. 오 무서워 크크크크크. 하나도 안 무섭잖아요. 아 무서워. 저희 분들 무서운 얘기요? 사실 뭐 있지 나? 어렸을 때는 되게 많이 했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아 옛날 그 문방구 보니 조그만한 책 팔았는데 뭐. 맞아 무서운 얘기 책이 진짜 조그만 책을 팔았었어. 500원짜리 맞아 500원이었어 비쌌지. 맞아 그때 500원이었으면 진짜 그거 들고 가면 인싸잖아. 근데 진짜 500원 너무 비쌌어 어릴 때. 500원이면 컵떡볶이 먹을 수 있어. 그게 진짜 맛있었어요. 1,000원 있잖아요. 진짜 대박이었어요. 부자지 부자. 네, 진짜 부자예요. 저 진짜 초등학교 때 1,000원 있으면 진짜 날아다녔어. 이걸 어떻게 써야 될까? 이렇게 그랬던 시절이 있는데. 피카츄 돈가스. 아, 그거 좋죠, 진짜. 맛있는데. 대박이죠. 야스. 한현이 지금 뭐가 제일 먹고 싶어요? 저는 지금 프렌치 토스트랑 그리고 밀크티. 진짜 맛있어. 뭔지 모르지? 네. 홍콩 가면 내가 데려갈게. 어 좋아요. 아침에 먹는 건데 진짜 맛있어. 약간 어떤 게냐면 그 토스트야. 토스트를 구워. 구운 다음에 그 땅콩버터 발라. 어 땅콩버터 쫙, 왜 싫어? 아니 너무 좋아. 땅콩버터 쭉 바르고 거기다가 달걀 살짝 입혀. 그 다음에 또 빵, 어. 빵 또 한 걸로 닫아. 그 위에 꿀을 씩 뿌려. 그걸 먹는 거야? 엄청 맛있어. 근데 살찌겠다. 응. 생각 좀 해봐야겠네. 형은 좀 살쪄야 돼. 조금만 쪄야겠다. 먹는다고 찌지 않을 거야 형은? 근데 방 아까 전에 충격적인 댓글을 봤어. 응? 피카츄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 모르시는 분이 계세요. 모르는 척하는 거 아니에요? 피카츄를 모를 순 없어. 피카츄 그거 모르세요? 피카츄를 모른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대박. 그러고 떡꼬치도 있었고 500원짜리. 아, 난 주먹밥 있었네. 주먹밥. 주먹밥? 응. 주먹밥인데 그거를 투명 호일에 싸서 주는 거? 아니 아니. 주먹밥을 약간 튀김가루 이렇게 묻혀갖고 튀겨. 주먹밥? 그런 다음에 여기 주고 케첩 뿌려줘. 진짜 맛있어. 디지몬 아나? 요즘 친구들 디지몬 아나요? 요즘 애기들은 모르지 않아? 디지몬 친구들 응. 세상을 구하자?
세상 구하자 Let's go 맞나? 승리는 언제나 우리의 거 Let's go 이랬었는데 진짜 저 진짜 디지몬 좋아했어요. 그 맨날 열창했으나. 맞아. 요즘 다 까먹었네요. 너무 옛날이라. 우리 형 옛날 노래 아는 거 이름 대기할까? 뭐 있지? 나부터? 응. 저는 어릴 때 그거 좋아했어요. 이승기 선배님의 내 여자라니까. 아 노래를? 어. 노래를 옛날 거 하자고? 어. 내 여자라니까 라는 노래가 있는데 뭔지 알아요? 넌 내 여자니까 어. 이거 같지? 어 뭔지 알아. 그거를 사촌 누나가 처음 들려준 거야. 아 그래서 와 이렇게 이런 노래가 있구나. 근데 그 전까지는 맨날 엄마 옆에서 막 그런 노래 들었거든. 저는 네 말하세요. 원더걸스 선배님의 아이러니. 아이러니 말도 안 돼. 뭔지 알아? 완전 옛날이에요. 진짜 옛날. 원더걸스. 그거 있었는데 저 옛날 한창 태권도 했었을 때 음악 줄넘기라고 있었거든요. 나도 그거 진짜 잘했어. 근데 그걸로 I want nobody to know. 노발이 진짜요. 엄청 외워요. 저는 예전에 텔미 태연이 춤을 어릴 때 다 어떻게 외웠나 봐요 제가. 그래서 쳤었어. 이게 타고난 거라니까 그게? 어릴 때 그냥 외워서 쳤었어. 그러니까 또 뭐 있나요? 아 태양이 싫어 뭐였지 알아? 태양을 피하고 싶어. 태양 그것도 있고 빈 선배님 진짜 옛날 거 많다. 맞아요. 소녀시대 선배님의 막 키싱 유 막 키싱 유 oh my love 이거 소녀시대 소녀시대 다 알지 진짜. 따로 놀리지 말아요 이거 하고 또 뭐 있죠? 그리고 저 그거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그것도 있었는데 아 뭐지 검색 찬스 한번 더비분들 검색 차 맞아 주얼리 선배님의 Baby One More Time 이거 진짜 오랜만이야.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Baby One More Time 4학년 때인가 그거 나왔어요. 에이 당연히 동방신기 선배님의 주문 정확히 알죠. 이 작은 달콤하게 평범하게 나에게 그여 유혹에 쏟았다 이제 그 아 너무 좋아 띠리리리리리 Somebody to hear 와 진짜 이거 완전 진짜 많은 노래들을 알고 있구나 우리가 생각보다. 아 이거 완전 대박인데요. 어때요 저희 어리지 않죠 이제? 아브라카다브라 다 이루어져라 맞아 써니 선배님의 배짱이 참가도 저 되게 좋아했었어요. 대박이다. 아브라카다브라 알아요. 당연히 알죠 그 노래. 그거 신드렐라 일렐라 나나나나나나나나 마요 큰일 나요 12시가 지나면 와 그 노래 진짜 오랜만이다. 그거 옛날 찜질방 갔어. 찜질방에 찜질방 가는 길 그 만두집 그거 장면이 기억난다 갑자기. 찜질방 가는 길 만두집이 하나 있거든? 거기에서 나왔었어. 막 신데렐라 막 이런 거였는데 아 슈퍼주니어 선배님의 저 그거 알아요. 완전 진짜 옛날 노래인데 돈돈 모든 게 돈 너무 옛날인가? 아, 뭔지 알아? 그거 이름 알 것 같아. 이거 와, 돈이야 제목이 돈이라고? 응 제목이 그거야 맞나? 완전 옛날이었어요 진짜. 맞나요? 맞아요 저 돈돈이래요 제목이. 완전 옛날이죠 진짜 대박이죠? 진짜 완전 옛날이에요. 어, 난 뭐. 그거 나 딱 그거 생각난데 뭐? 저 88이냐고 저 98이에요 98입니다 뭐지? 뭐지? 아 잠깐만 저 검색 찬스 My mag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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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도 있었어 마돈나 돈나 돈나 이것도 있었고
샤이브이 맞아 샤이브이도 있었고 스왓 스왓도 저 스왓도 알아요. 스왓도 알아요. 파리파리 당연히 알죠. 나 지금 신났다. 뭐지? 나나나나나나 아 내 머리는 너무나 나빠서 아하 그거 그거잖아 그거 꽃보다 남자 어, 나 그거 나 근데 진짜 좋아했었다고 아 비행기 알죠 저 미니홈피 첫 노래였어요 비행기 타고 아 알아 어 파란 하늘 위로 이 노래 진짜 저 진짜 좋아했었어 사랑하리 알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모르겠어요. 저희 동네 그건지 모르겠는데 제 친구들이랑 다 비슷한 음악을 들었어요. 막 되게 락 발라드 좋아하고. 아 저기 가야 된대요. 신나게 놀다가 이제 가야 된대요. 안녕 더비 가야 됩니다. 갑자기 신났다가 갑자기 갔네요. 바이바이. 아무튼 저희는 저는 98년생이고 한현이 99년생이라는 거. 오늘 말했던 노래들 들어보시고 진짜 옛날이네요 저희 다음에 또 올게요 안녕 저희 그룹 미니홈피 시대예요 같은 시대입니다 난 미니홈피 거의 한 달 하고 안 했는데 저는 미니홈피 진짜 많이 해줬어요 안녕 더비 안녕 지금까지 더보였습니다 안녕 안녕 저희 가볼게요 이젠 더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이만 더비랑 신나게 놀다가 가보겠습니다 안녕 네? 네? 안녕 갑니다 더비 진짜 나 신발 어디 갔지? 안녕 더비 굿밤 지금 밤 맞나? 굿밤 돼지 굿밤 너무너무 안녕. 맛있는 굿밤 돼지 굿밤 마지막 사진 하나 둘 셋 찰칵 어 캐치다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맞아 하나 둘 셋 찰칵 안녕 진짜 안녕 안녕 잡이 간다요 간다요